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 혼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내 표를 위해 무엇이든 하는 후보답다고 말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. 반면에 윤 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쿠데타였던 사안인데 조국에 대해 사과하는 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.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만큼 위험하다며 윤 후보를 겨냥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